한화 큐셀이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의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복합 단지를 완공했습니다. 한화 큐셀은 태양광 모듈 등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고 설계, 조달, 건설 전 과정을 모두 직접 수행했습니다. 메타는 2020년부터 사용 전력의 100%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데 성공했으며, 2030년까지 공급망 차원에서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 한화 큐셀 이구영 대표이사는 한화 큐셀은 프로젝트 개발, EPC, 전력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확대해 나가며 차별화된 통합 그린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